Now is the month of May, when merry lads are playing. Fa-la-la-la-la-la-la-la.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는 원자인데 이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만들죠. 이 원자나 분자 가운데는 처음부터 자성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의 분자가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자연 시간에 자석 주변에 철가루를 뿌리면 자성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실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침반의 원리가 이것이죠. 나침반을 가지고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나침반은 작은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침반을 어디서든지 사용하면 바늘의 N극은 언제나 북쪽을 가리키고 S극은 남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지구가 커다란 자석이기 때문에 지구 어디에 있어도 나침반만 가지고 있다면 북쪽과 남쪽 방향은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여행할 때 우리는 흔히 지도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아무리 자세하고 정확한 지도가 있어도 북쪽과 남쪽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 지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막과 광야, 망망한 바다와 같은 곳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더욱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지도와 GPS를 가지려고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방향 감각은 무뎌지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분 좋은 아침, 화요 칼럼, 음악 스케치의 문을 활짝 엽니다. 저는 진행자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로코코 음악에 이어 새로운 음악 장르를 또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마드리갈이라는 음악입니다. 마드리갈이라는 용어는 14세기 그리고 16세기에 성행했던 이탈리아 성악의 한 장르입니다. 어원은 이탈리아 말로 시라는 뜻의 마드리갈레 혹은 양떼라는 만드라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14세기의 마드리갈은 음악의 한 종류인 동시에 시의 한 형태였죠. 시의 내용은 전언적인 시와 사랑을 노래하는 시가 많았습니다. 마드리갈은 1340년경부터 이탈리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작곡되었습니다. 이때 마드리갈의 유명한 작곡가는 볼로냐, 카치아, 그리고 프란체스코 란디니 등이 있죠. 성부의 수는 2성부의 성악곡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3성부의 성악곡이 작곡되었습니다. 그러나 14세기 중엽에 이르러 마드리갈은 곧 쇠퇴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마드리갈이 다시 부활하죠. 15세기 말부터 16세기에 걸쳐서 이탈리아의 각지에 궁정을 중심으로 인문주의적 교양이 있는 음악가들 사이에서 그 당시 유행하던 프로톨라보다 더 예술적으로 세련되게 하고자 하는 기운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초기에 마드리갈은 프로톨라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 활약하던 플랑드르 악파 작곡가들이 새로운 마드리갈을 착안하고 폴리포닉 다성주의라고 하죠. 아주 복잡한 화음을 넣는 폴리포닉한 기법을 도입해서 귀족 사회에 적응되는 예술적인 형식으로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마드리갈은 3성 내지 4성부가 많았고 모방 수법과 단성 기법이 절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6세기 후반에서는 5성부의 기법이 중심이 되고 음악은 더욱더 폴리포닉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성부가 많아졌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는 가사의 극적인 표출과 주관적인 표현 효과를 노려서 반음계적 기법 같은 한층 교묘하게 작곡되어진 마드리갈의 원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16세기 이탈리아의 마드리갈은 영국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와
제임스 1세의 통치하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처음에는 이탈리아 마드리갈이 영어로 번역되다가 나중에는 영국의 독자적인 마드리갈이 활발하게 출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이 바로 영국의 유명한 마드리갈 작곡가 토마스 몰리가 작곡한 Now is the month of May이란 곡이죠. 5월이 왔도다 라는 곡입니다. 2009년 1월 14일 뉴욕의 허드슨 강에 비행기가 불시착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56명 전원이 생존했죠. US 에어웨이 소속의 비행기가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그러나 이륙 후 1분 만에 새떼에 부딪혔습니다. 새떼가 엔진 속으로 들어가서 비행기의 엔진 2개가 모두 멈췄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무중력 상태로 한동안 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공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비상 상황이었죠. 바로 밑에서 흐르고 있는 허드슨 강에 착륙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강물에 불시착하는 것은 지난 50년 동안에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강물에 불시착하려면 동시에 두 날개가 닿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가 뒤집히거나 중간이 부러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장의 극적인 운전으로 두 날개가 동시에 강물 위에 닿았습니다. 비행기는 위험하고 갑작스런 불시착에 성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구조되었죠. 사람들은 이것을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윽고 사람들은 모두 기장에게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장에게 어떻게 그런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시도했냐고 물었습니다. 기장 체슬리 슐렌버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지 훈련받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매뉴얼대로 했다는 거죠.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듣고 배운 대로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1993년 7월 한국의 국내 항공기 한 대가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해서 목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목포 지역의 기상 상태는 비가 내려서 도착이 지연될 정도로 좋지 않았죠. 항공기는 세 번째 착륙 시도를 했지만 실패한 후에 목포공항 관제탑의 레이더에서 사라지면서 교신이 두절됐습니다. 이어 10분 뒤에 이 여객기는 10km 떨어진 산에서 추락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중 68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낳았습니다. 나중에 사고 원인을 추적해본 결과 조종사가 관제탑의 지시를 무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객기가 세 번씩 착륙을 시도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제사들은 기상 조건이 나쁘면 대부분 다른 공항으로 회항할 것을 지시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조종사는 그러한 관제사의 지시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관제사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고도 1600피트의 규정을 어기고 이보다 훨씬 낮은 900피트의 상공을 날다가 1000피트 높이의 산에 부딪혀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조종사가 무리를 해서라도 착륙하려는 이유는 다른 공항으로 회항할 경우 항공사 측에서 승객들에게 육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숙박비까지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조종사의 판단과 관제사의 지시를 어긴 결과는 대형 참사를 낳게 되었죠.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제 아들이 실수로 노트북 모니터를 밟는 바람에 모니터가 깨지는 그야말로 대형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워런티가 없어서 그걸 고치려면 노트북 한 대를 사는 값과
맘먹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노트북이 제 게 아니라 빌린 노트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모니터를 따로 구입할 수 있는지 교체할 수 있는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아주 싼 가격에 모니터만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노트북을 어떻게 해체하고 그것을 교체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감히 엄두를 낼 수가 없었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고요. 음악을 전공했던 제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노트북의 모니터를 교체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해야 했기에 인터넷에서 매뉴얼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모니터를 교체하는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매뉴얼을 보고 그대로 하나하나 모니터를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제가 실패했으면 이런 말을 꺼내지 않았겠죠? 얼마나 뿌듯하고 기적과 같은 일인지 아직도 그 뿌듯함이 기억이 납니다. 누가 어떻게 그렇게 모니터를 교체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 미국의 비행사처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매뉴얼대로 했을 뿐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했을 때, 그리고 자신이 바라지 않았던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매뉴얼대로 해야 합니다. 나의 감정이나 남이 주는 얇은 정보가 아닌 수천 년을 통해 써내려온 매뉴얼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그런 매뉴얼을 적은 책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가난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비결, 매뉴얼이 있다고 말하죠. 바로 그 매뉴얼은 자족과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매뉴얼은 자족과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매뉴얼을 갖고 계시고 또 사용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나침반을 갖고 계십니까? 인생의 매뉴얼, 인생의 나침반을 소유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데요. 투표들 하셨습니까? 미국의 나침반과 매뉴얼을 제시하는 사람이 이번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모닝쇼에서 인터뷰로 인사를 드렸죠. 저희 교회 행사 하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저희 남우교회는 교류와 친교를 목적으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FIFA 축구대회를 갔습니다. 게임 축구대회죠. 장소는 스코키에 있는 남우교회고요. 문의는 전화 847-521-9248입니다. 521-9248. 상금은 1등이 500불, 2등이 300불, 3등이 100불입니다. 구경만 와도 추첨과 푸짐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게임만 한다고 나무라지 마시고 이런 기회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건전한 교제의 장으로 보내시고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11시입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화요 칼럼 음악 스케치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였습니다. Fine and my seat we musing, you sweet, and I refuse.